안녕하십니까. 해남농부 남재택입니다. 오늘 우리 꾸지뽕 열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지뽕 열매 한번 봐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열었습니다. 이 꾸지뽕은 이제 계량종입니다. 그 가시가 없는 보통 꾸지뽕 나무는 암수가 있어가지고 순나무에서는 같이 꽃이 6월 중에 꽃이 피지만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수 구별이 힘들어 가지고 집단으로 재배할 때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제 가시 때문에 재배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가시가 없는 꾸지뽕 나무가 지금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이렇게 열매가 엄청 커졌죠. 이게 이제 한 10월 정도 되면 이제 빨갛게 익습니다. 빨갛게 익어가지고 정말 예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0월부터 천천히 수확을 해서 식용이나 또 약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꾸지뽕 나무는 4대 항암약초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부인병에 좋은 나무고요. 보시면 아주 꿀뽕 열매가 잘 자랐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은 뭐 식용으로 익지가 않아 가지고 먹기가 힘듭니다. 10월 정도 되면 빨갛게 익으면 그때부터 이제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익기 전 단계 꾸지뽕 나무에 지금 현재 열매가 달려있는 상황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나무가 잘 자라서 이게 적용수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적용수로도 상당히 효과가 정정을 매년 이제 해주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꾸지뽕 나무 현재 꾸지뽕이 열려있는 현재 꾸지뽕 나무 밭의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